일단은 프로그램 모델에 설명하기 전에 이 신스 저장된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설명을 앞서서 못 드린 게 있는데, 이 신스 저장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 모드에서 내가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건지 일단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일단 아까 저는 2번에다가 설정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했을 때 2번을 놓고 유닛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두 개를 설정해 주는 그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번에서 설정을 했고, 이 돈으로 해놓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2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1번이나 2번 설정을 해주시고 돈을 눌러서 확인해 주신 다음에 신스 모드 들어가면 이제 제가 이제 만들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한번 신스로 이제 저장된 부분들을 합쳐서 프로그램 모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 모드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리페어와 여기 이제 두 개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유닛을 보시면 여기 1번과 2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1, 2는 여기 리페어에 2를 뜻하는 겁니다. 이 리페어가 1이 되어 있으면은 두 무빙라이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2번을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씬을 1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10개가 돼 있으면 13개까지 되는 게 아니라 10개까지 그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13으로 해주시고 돈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울을 눌러서 제가 만든 신 부분 효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이제 개별적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을 했으면,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면, 여기 있는 이제 프로그램 모드는 그거를 모두 다 합쳐가지고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 기능을 알아보았고요. 자,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팩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건데요. 자, 임팩트 부분은 이제 기존에 먼저 이 불빛을 켜줘야 합니다. 내가 이 무빙 라이트는 이 동그란 거, 이 무빙 라이트는 저런 무늬. 저런 무늬를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하나 해주신 다음에 임팩트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 임팩트 모드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건데요. 임팩트를 먼저 이제 설정을 해야 돼서, 네. 서클을 눌러서 지그재그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 사이즈, 이렇게 회전하는 사이즈, 뭐 딜레이, 그런 이제 장면이 하나하나 넘어갈 때 그런 딜레이 같은 걸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세이브를 해놓고 거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그재그 효과입니다. 지그재그와 서클의 합친 효과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 꺼우 버튼 눌러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이렇게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임팩트 효과입니다. 임팩트 효과는 이제 그 두 개로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임팩트에서 에디트 버튼 누르셔서 틸트 효과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여기 서클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지그재그로 바꿔보고 이 딜레이를 한 100으로 준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서 나가고, 자, 여기 보시면 지그재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 누르면 이렇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이제 도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에는 서클이 되어 있는데
이걸 또두 개를 이렇게 선택해 주면은 기능들이 여기 있는 기능이 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1번에 지그재그를 할 건지 서클로 할 건지 뭐 그 외에 훌라로 할 건지 이런 기능들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임팩트 부분이고요. 일단 임팩트를 모두 끄고 케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체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스텝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우 밑, 여기 밑에 다양한 이제 체이스 기능들이 있고요. 이 기능들을 여기 뮤직 및 스텝 이런 걸로 이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설정이 가능하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텝에서 여기서 내가 타임을 전용할 수 있고, 네, 시작인가요?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쇼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쇼 모드를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1번을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능들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임팩트 기능에 여기 세 가지를 선택해서 도움 버튼 눌러서 세 개의 임팩트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이스로 갈게요. 체이스로 가서 네, 1번 체이스를 선택한 걸 확인하고, 네, 마지막 프로그램에서 셀렉트 버튼 눌러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프로그램을 제가 2번에다가 2번 프로그램에 씬에다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을 눌러 주셔야 되고, 도움 버튼 눌러서 나가 주신 다음에 백 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거울을 해 주시면 이제 임팩트 기능과 케이스 기능과 프로그램 기능이 이렇게 혼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휠을 통해서 스피드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넥스트 매티스 콘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